Pepsi Strong Cola, 얘는 Pepsi Cola, 얘는 Diet Cola. 우와. 진짜 맛있어. 아, 냄새. 어, 이거 뭐야? 이거 먹는 남자. 그럼 누나는 여기서 제일 맛있는 콜라네? 뭐야 뭐야? 패밀리. 뭐야 마 패밀리 친구들 안녕. 뭐야 마 패밀리 유나. 뭐예요? 이게 뭐예요? 콜라. 야 여러분. 콜라. 콜라가 이렇게 종류가 많은 거 혹시 아셨나요? 아 저 알아요. 코카콜라 맛있다. 그 신 우와. 뭐야 못생지 알아요? 뭐야 못생지 몰라요? 네. 얘는 6살밖에 안 됐어요. 애기네요. 네. 언니는 6살. 언니네요. 이렇게? 네. 이렇게. 이렇게. 순서대로 이게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뭐야 가위바위보. 왜요? 가위바위보. 왜요? 왜냐면 우리가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이 코카콜라 맛있다 하고 하고 그리고 뽑는 거예요. 아 뽑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아니 이제 뽑은 거는 없애고 다른 걸 이제 나 아니면 누나가 뽑는 거예요. 뽑으면 안 돼요? 왜요? 뽑으지 말고 뽑으면 안 돼요? 뽑는 게 뭐야? 뽑는 거죠. 그럼 뽑는 건 뭐예요? 뽑는 거? 네. 오케이. 그거는 뽑는 게 아니라 뽑는 거예요. 네. 청량한 맛 콜라 프라이. 네. 엄청 좋대요? 좋고. 이거 유나 오늘도 마셨네. 녹땡 콜라. 녹땡. 커피 콜라. 이거 완전 맛있어요. 이거는 아프리카 콜라 아니야? 아프리 콜라잖아. 아프리 콜라. 얘는 넣을 것 같아. 유독그 프리미엄 콜라, 얘는 얼려 먹는 콜라, 얘는 슬로우 콜라, 얘는 펩시 스트롱 콜라, 얘는 펩시 콜라, 얘는 다이어트 콜라. 우와 다이어트 콜라가 예원이 있는 거 있어. 그리고 얘는 zero sugar 콜라. 그리고 얘는 그냥 코카콜라 오리지널 테이크. 아 마트에서 콜라였어. 순발력. 이게 놀랍게도 세 개 다 달라요. 그러니까 세 개 다 달라. 얘만 물 같아. 얘 안 따는 줄 알았어. 좀 흐려 보였는데 그럼 이거 양을 좀 더 많이 따라 보면 이것도 흐려 보이나 볼까? 다를 수도 있지만 양의 양을 똑같이 맞춰야 되는. 양을 맞추니까 이것도 시커멓잖아. 뭐야? 어때? 얘는 뭔가 콜라 맛은 아닌데. 좀 느끼하다고 해야 되나? 그냥 콜라 흉내 낸 맛? 그리고 얘는 맛있는데. 걔가 맛있다고? 싱거워. 내가 먹기엔 싱거웠어. 매콜맛? 그냥 좀 콜라에서 김도 좀 빠지고 이것도 조금 만들다만. 이거 다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이 아이는 조금 많이 그냥 콜라? 콜라인지 아닌지. 아 커피 냄새 나는 콜라야. 이게 커피 냄새가 강하거든. 이거 커피 콜라는 사실 유나 엄마는 괜찮게 먹었는데 커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거 먹고 되게 싫어하더라. 진짜? 예, 기대됩니다. 나도 기대돼. 이거는 따를 때부터 냄새가 있었어. 생강 냄새 같은 거. 완전 맛있어? 맛있어. 분위별 맛. 처음에 무슨 맛이 확 느껴지려고 하다가 말아. 그러니까 딱 뭔가 생각. 이 맛 하기도 전에 맛이 사라져. 뭔가 생각만 딱 깊어다니고. 주관적인 생각이고 우린 콜라를 많이 먹었잖아. 콜라랑 펩시를 많이 먹었으니까 얘의 맛에 입맛에.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게 더 맛있을 수도 있어. 그렇지. 우리가 느끼는 걸 얘네한테 느낄 수도 있다. 그렇지.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 아프리. 아프리인지 애프리인지. 아프리. 나한텐 괜찮아. 괜찮은데 뭐야는 요구랑 좀 신맛 단맛이 좀 없고 신맛이 좀 강한 거. 그럼 단맛 요구. 얼려 먹는 걸 그냥 먹으면 다 아유 내 거야 안 먹었어. 그러신 거잖아. 탄산이 맛있어. 진짜 맛있어. 냄새. 너무
돼? 먹어도 돼? 야 진짜 맛없지? 먹어도 돼? 이 배틀 수준인데? 먹어도 돼. 이거 그냥 사 먹지 마세요, 여러분. 아니 얼려 먹으면 얼려 먹으면 맛있잖아. 얼려 먹으면 맛있어요라고 써 있는 건 꼭 얼려 먹으세요. 이거는 이거 진짜 얘네들 이거 정말. 이게 맛있어. 정직했습니다. 얼려 먹으면 맛있어요. 얼려 먹으면 네. 그냥 먹으면 안 돼요. 스트롱. 스트롱. 자, 펩시를 먼저 먹어보고. 옛날에 여러분 펩시를 먼저 먹어볼게요. 유나 아빠가 한 스트롱 사이다 영상 못 보셨으면 모야모야 스트롱 사이다 검색해보세요. 진짜 웃겨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콜라에서 조금만 떨어져. 강하잖아. 강한 애래매 지금. 아 얘는 강한 애가 아니야. 아 그냥 일반. 얘를 먹고 강한 애를 먹어. 다섯 배 탄산 강하다고 했는데 막 진짜 꿀꺽꿀꺽 먹지 않는 이상. 차이는 큰 차이 모르겠던데. 잘 모르겠어 이거. 엄마 나 영어 못하는데. 김이 빠져서 잠깐만. 이거는 유나 아빠가 와서 비교해야 돼. 유나 아빠는 콜라 진짜 매니아거든요. 콜라 덕후. 유나 아빠는 확실하게 구분할 거야. 어머. 강해? 아니 조금 처음에만 강하다가. 응. 수아 이거 섞지 마. 코카콜라. 가장 익숙한 그냥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콜라 맛. 근데 콜라가 계속 먹다 보니까 맛이 없어지면서 느끼해졌어. 그래? 그 하얀 콜라 사이는 만난다 얘는. 그래? 좀 사이다 맛도 안 사이다에서 김 빠진 맛이야. 지금 김 빠졌잖아. 우리가 김 빼서 먹어보니 완전 사이다 김 빠졌어. 그래 그러면 저건 어디 거야 이거는? 다이어트 콜라? 미국 거야, 미국 거. 미국 다이어트 콜라. 다이어트 콜라는 일단 맛없어요. 제로 다이어트 하면 진짜 일단 맛없어. 요거 먹어보겠습니다. 개맛? 그다음 얘랑 소금 맛이야. 진짜로, 진짜로. 소금 먹어봐. 그리고 제로 콜라. 제로 수거. 그냥 다이어트를 할 거면 콜라를 먹지 말라니까? 이거 그 독감 약에서 아 독감 약은 아니고 비염 약? 그 가루 약 맛이야. 느낌이 뭔가 안 좋아. 이런 병에 들어있는 거는 뭔가 되게 고급져 보이거든. 그 고급지니까 완전 달달하고 달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맛없는 콜라가 콜라는 좀 유럽 콜라는 좀 신맛이 강한가 보다. 그럼 우연은 그럼 유나는 여기다 제일 맛있는 콜라는? I'm in love with someone. 이거 다시 넣어다 그러면 제일 두 번 다시는 안 먹고 싶다. 그럼 여기 만드신 회사들이 상처받으시죠. 그래도 좀 뭐 크면 맛있어지겠지만 제로 콜라? 뭐야 이제 좀 이따 찍을게요. 잠깐 기다려. 이 쌍둥 좀 데려와봐요. 아빠. 유나 아빠 좀 데려와. 아빠. 이 콜라 덕후 나오셨습니다. 콜라 덕후님 오늘 콜라를 시음해 보실 텐데 가장 맛있는 콜라, 가장 맛없는 콜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땡. 자 땡. 치우고 상처받는 거 아니야 콜라 회사들이. 우야 땡. 그러면 네 치우고 네 손은 그냥 계속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아 이거 커피가 들어있는 거 커피 콜라 같아. 이거는 딱 누가 먹어도 알고. 이거는 처음 맛보는 걸 텐데. 아우 땡 아우. 어머 회사들 취급받는 거. 아니 이거는 뭐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이건가? 한 번 더 줘. 아 여기 제일 맛있어. 이거 진짜 맛있는 거. 이거 뭐야. 이거 먹고 나 느끼해진 거야. 무슨 병원 맛이나. 나 이거 먹고 나 느끼해진 거야. 나 울어. 땡땡. 이거 얼려 먹으세요? 아니 이거 병원에서 무슨 병원 약 맛이 병원 냄새 향이 나. 그건 병원, 다른 거 있어. 중환자실 맛이야. 아빠 얼려 먹으래잖아. 더 심한 거 있어. 아우 땡. 이게 지금 김이 약간 빠졌네. 응 김이 조금 빠졌어. 땡. 이거 땡이라고?
오, 이거 맛있어. 그래? 이건 꽤나 맛있어. 이거 뭔가 다 개인적으로 맛있어. 개인적으로 이거 맛있어. 이거 맛있었대. 일단 맛있는 거는 이 원래 이거 지금 땅똥이 어마어마한 콜라 매니아거든요. 아빠 여기 있어. 응, 아빠 여기 있대. 땡! 콜라에다 누가 담배 끊은 거 같아. 땡이네, 땡. 키즈 채널이에요, 아저씨. 약간, 그 다음에 여기. 발 담근 맛이야. 시작하자마자 땡이야, 땡이야. 이건 좀 독특하네. 진짜? 그래? 돈 주고 사먹겠어? 이거 괜찮아. 이거 괜찮아? 아빠, 어, 이거 괜찮아. 아빠. 땡. 그치, 양 만나지? 그 다음에 이거, 이거. 지금 이제 눈 떠보세요. 아, 눈 뜨면 안 돼. 아, 잠깐만. 고른 게 어떤 걸 골랐을 것 같아요? 이 콜라랑요. 콜라요? 나 진짜 이거 고를 줄 알았거든. 의외인데? 스노우 콜라를 왜 먹어? 아, 맛있어. 맞아? 눈으로 좀 하얀색인 걸 보면 맛이 딱 극감되지 않을까? 마셔야지. 마셔. 내일부터 이거 박스로 집에 들어오는 거 아니야? 여러분, 오늘은 한번 콜라 이렇게 비교해보기로 찍었는데요. 진짜 많은 다양한 종류들의 콜라가 있고, 얘는 포장 자체가 이뻐서. 그럼 병으로 나중에 또 사용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다 먹으면 이렇게 네. 사용할 수 있고. 이게 지금 좀 남동이 아니라고 했던 이유가, 너 엄마는 오늘 건강을 생각해서, 냉장고에 이걸 죄다 안 넣어놨거든요. 뭐, 진짜 사실 먹으려면 콜라는 넣겠죠. 하지만, 전부 다 넣진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맛이 당감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재밌었어요. 네, 나도 재밌네요. 세상에 많은 콜라들을 봤고. 네, 아마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게 넓히면 아마 더 많은 종류가 나올지도 모르는데 포장 같은 것도.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은 어떤 콜라가 제일 맛있을 것 같아요? 그럼 모두들 안녕! 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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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